반갑습니다. 고1 내신 비상 박안수편, 이번에는 첫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첫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첫사랑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래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고요. 성격에 보시면 낭만적, 시각적, 비유적, 역설적 되어 있는데, 시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듯이 표현했다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비유법 찾으라, 이 말이 되는 거고, 역설적이다라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즉, 모순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시에서 역설 표현이 나오잖아요. 100% 출제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 역설 속에는 다른 비유적인 표현 방법도 들어있으니까 그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를 보시면 무엇을 통해서 시를 썼느냐? 한겨울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보시면 도전과 헌신으로 피어낸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 속에는 도전과 헌신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이걸 어떤 표현 방법을 통해서 사용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고. 시상이 뭔데요? 작가의 생각, 정서라고. 그걸 시간 흐름에 따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자연현상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음, 여기서 또 나왔네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예, 찾아야죠. 다음 마지막,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럼 여기서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 청각, 구각, 미각, 공감각, 그것 중에 어떠한 표현 방법이 사용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 전에 여기에서 분명히 자연 현상을 토대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자연 현상이냐? 눈이 내리는 모습이라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자연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읽어내고 있다고요.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두 행 속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눈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떠한 도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보겠습니다. 눈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는 말은 도전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거 의문형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죠? 서리법, 눈이 도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때 꽃을 피우기 위한 도전이잖아요. 이 꽃은 이 시의 제목입니다. 바로 첫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도전이 뭡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행하는 모습이잖아요. 의지적으로 행하는 모습. 그런데 눈이 한다라고요. 눈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눈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떤 표현법?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꽃이 첫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첫사랑은 꽃이라고요. 눈이 피우는 꽃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A는 B이다의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방법,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은유법이 나타난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도 신사구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하고 설명하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게, 신사구는 이걸 은유법을 짚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은유법을 짚어내고 있거든요. 이거 출제자인 여러분들의 담당 국어선생님한테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니까 도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누가요? 눈이요. 그 다음에 남분분 남분군 춤추었겠지.
누가요? 눈이요. 그 다음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다고요. 누가요? 눈이요. 어디에? 가지에 계속해서 쌓이기 위해서 내렸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눈의 도전의 모습이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눈꽃을 피우기 위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두드려 보았겠지, 남부분 춤추었겠지.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여기서 바로 대꾸법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밀하게 보아 뭐뭐겠지, 뭐뭐겠지라는 용어, 시어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싸그락, 싸그락, 남분분, 그 다음에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이거 뭡니까? 동일한 시어의 반복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눈의 도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이라고 했으니까 도전과 뭐 어떤 모습? 실패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도전과 실패의 모습. 그 다음에 싸그락싸그락은 두드릴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를 흉내낸 말, 바로 의성어가 되겠죠. 그러면 의성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남분분 추웠겠지. 이때 남분분은 남분분하다인데 흐트러지는 모습, 날면서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의태어라고 읽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태어니까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태어와 의성어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음성상징어요. 음성상징어를 사용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이 남분분을 신사구에서는 의태어로 보지 않고 그냥 비워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비상은 이거를 의태어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여러분들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표현 방법, 내용, 눈의 도전과 실패의 모습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바람 한 자락 불면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 사랑은 휙 날아갈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을 위해서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도전과 수많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속성을 지느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간다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쌓이다가 휙 날아가고 쌓이다가 휙 날아가니까 이루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첫사랑을 이루기 어려운 첫사랑의 의미를 읽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다 쌓였어요.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첫사랑은 쉽게 이별이 되죠. 그래서 순간적인 사랑, 사랑의 순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행위를 했습니까? 햇송 같은 마음을 다 주었잖아요. 내 마음을 다 준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바로 헌신, 눈의 헌신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햇솜 같은 마음입니다. 솜이 뭡니까? 하얀색, 하얀 색깔. 하얀색은 뭘 드러내죠? 순수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햇솜 같은 마음 자체는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은 뭘까요?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인양, 뭐뭐같이, 뭐뭐같은 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는 방법, 즉 여기서는 비유법 중에 직유법이 사용된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마지막에 피워냈어요. 뭐? 저 황홀요. 이게 바로 뭘까요? 눈이 그렇게 피우고자 했던 눈꽃이 되는 겁니다. 결과를 얻었죠. 이 눈꽃이 뭔데요? 바로 첫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저 황홀에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느냐? 자, 이거를 다시 보면 자, 눈꽃은 바로 저 황홀인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는 B이다의 형태가 돼. 그러면 여기서 뭐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첫사랑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끝이지. 근데 또 있습니다. 뭘까요? 보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봄이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은 눈이 내렸으니까 겨울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겨울에서 봄으로 왔다라는 것은 뭘 드러냅니까?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 아까 제재개간에서 시상의 흐름을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고요. 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트린다고요. 가지가 하는 것은 상처를 터트린다고요. 어디에? 여기에. 그러면 한 번 된 자리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자, 대다가 뭡니까? 대이다. 뭐 화상을 임단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거는 상처를 의미하는 거죠. 뜬금없이 사랑을 이루는데 상처가 나왔어요. 생각해보세요. 겨울에 눈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런데 봄이 됐어요. 그럼 눈은 어떻게 됩니까? 녹지요. 눈꽃이 녹았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별요. 그러면 다시 눈꽃은 첫사랑인데 봄이 돼서 없어졌어요. 첫사랑과의 이별을 의미하고 대는 상처를 의미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한 번 된 자리는 첫사랑과의 이별로 인한 상처를 의미하는 거죠. 가슴 아픕니다. 저는 첫사랑한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차였어요. 그 다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진다. 봄에 가지에 터지는 건 뭘까요? 피가 터지는 건 아니겠죠. 봄에 피는 꽃이죠. 이따 터지는 것은 봄꽃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이 봄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상처가 어떻게 아름답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표현 방법 바로 역설적인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설 속에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봄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름다운 상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A는 B이다의 수학 공식과 같은 표현법. 뭡죠? 은유법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운 상처인 봄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랑이죠. 그러면 풋풋했던 첫사랑보다 이 봄꽃은 조금 더 성숙한 무언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성숙한 사랑으로 읽어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자연현상을 통해서 첫사랑과 그 다음에 첫사랑과의 이별 다음에 오는 성숙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양한 표현 방법 중에 나올 것들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것들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사용된 은유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원관념, 눈꽃이죠. 이것을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혹은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 다음, 원관념인 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비유한다. 이 아름다운 상처를 역설
직접 표현으로 해놓았다라는 거 제가 따로 안 내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유법에서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순수한 노력을 햇솜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의인법은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는 모습을 도전하는 모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모습을 두드려보는 것, 춤추는 것, 미끄러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의인법이라고 설명 안 하고 내려왔느냐면 여기서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생명체가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활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법과 활유법을 구분해서 문제 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유법도 의인법으로 몰아서 문제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첫사랑 살펴봤습니다.